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명령형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아기 보고 자, 우리 아기 젖 먹어라 라는 명령은 그거는 절대로 명령일 수도 없고 그것은 약속이다. 내가 젖을 먹여주겠다. 왜 젖을 먹여줘요? 젖 안 먹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도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어떻게 젖을 먹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엔 아무런 조건이 없어. 구원 안 하면 죽으니까. 여기다가 우리는 자꾸 조건을 붙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그냥 약속으로 말씀하시지, 왜 명령의 형태로 약속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까?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근데 성경 보면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7장.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는데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돼요. 그것은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드디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자,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하라고 뭐 하셨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있어요, 그거? 모세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렇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네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내가 이스라엘 땅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야지. 어떻게 모세가 시켜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도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우리를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라. 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리 명령형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방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하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모세 너는 그렇게 바로에게 가서 내보내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해라. 라는 명령은 내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그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데, 해방시키는데, 너는 뭐, 무슨 일을 하라? 그냥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내가 백성들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아주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딱 읽는 순간에 옛날에 성경을 처음 공부할 때,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시켜서, 이제 그렇게 바로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키겠다. 라고 해놓고, 뚱딴지 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모세 네가 가서 해방시키 달라고 말해봐야 바로는 님 안 들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말 안 듣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네 말을 듣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거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개소리 같다. 말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는 순간, 야, 이 성경은 너무너무 이상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어. 근데 왜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질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써놓은 대로 믿으라는 거야. 그건 또 더 말이 안 돼. 그래서 더 말이 안 되는 것을 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록된 대로 믿어라. 이거는, 그럼 나는 이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아냐고 하면, 일부러 그런 걸, 이런 현상을 찾아냈어요. 성경을 쫙 읽으면서. 앞뒤가 안 맞는 거. 이거는 자가 모순이야. 분명히 모순이야. 여러분은 이미 모순을 하나 해결했습니다. 무슨 모순을 해결했어요, 이미? 명령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령이 약속이 되는 것은, 된다는 것은 모순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모순이 해결이 됐어요. 답변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모순되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는 군대에서는 어디까지나 명령은 명령이지. 그게 약속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명령은 내가 약속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 구약에 기록한 모든 율법은 무슨 얘기다? 예수님이 그건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얘기다. 그런 거 못 봤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쭉 하면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구약 성경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예.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는 성경, 모세 구약 성경 모든 율법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 이 모세, 구약 성경은 내가 와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약속들이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면 너희들이 나를 보면 너희 바리새인, 너희 유대인들, 너희 서기관들이 나를 보면 너희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잖아. 왜? 나는 율법을, 모세 율법대로 지켜, 안 지켜? 예수님은? 안 지키잖아. 안식일에도 뭐예요? 짐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때는. 그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그거는 아주 안식일 지키는 것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일은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그 38년 동안 아파서 꼼짝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환자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구원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설사하면 큰일 나요. 왜요? 일단 설사는 했는데 뭐는 못 하는지 알아요? 변기 이거 못 눌러요. 그거 누르는 것도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이런 꼴로 돼버린 거야. 거기서 뭐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게 무슨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야. 설사해놓고 뭐요? 냄새는 나 죽겠는데, 물은 내릴 수가 없고. 깜빡해가지고 뭐예요? 이제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를 봐야 되는데,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뭐예요? 에어컨을 틀어놔야 돼. 왜? 토요일 안식일에는 에어컨 틀면 안 되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거하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지. 예.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예? 말은 뭐예요? 안식일이 오면 너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돼? 그렇게 너희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정말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너희 대신 죽게 하고 그래서 내가 피 흘려 죽고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는 마침내 이 세상 죄로부터 뭐예요? 구원을 받아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야. 안식을 지키라는 계명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뭐예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예, 네. 안식일에는 뭐 쇼핑 가면 안 된다, 뭐 TV 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그 십계명도 다 뭐예요? 명령이다. 명령으로 지키고 있을 뿐.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 안식할 수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해서 안식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즉, 이 모든 모세 율법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즉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는 진짜 안식할 수 있게 된다. 죄로부터 이제 안식한다. 그런 약속인데, 그러나 너희 유대인들이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즉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율법대로 모세율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율법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구원, 곧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야. 명령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는 뭐예요? 이집트는 뭐를 상징하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고 있는 죄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죄의 노예, 즉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조건적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 땅의 생각,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뭐처럼 다르다?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탁 구원시켜 놓고, 그렇죠? 구원시켜 놓고 십계명을 탁 주는 것은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뭐예요? 약속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돼 있는데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방시키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뭐예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죄는 뭐예요? 조건적 생각이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 욕심이 뭐예요? 정상적인 것이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지, 그렇잖아요. 인간인데 왜 욕심이 없냐? 욕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라는 우리들에게 아하, 탐내는 것도 죄구나. 이기심도 뭐예요? 죄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지, 전혀 이기적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이기적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새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 하라, 말라, 이런 것을 명령으로 여기면, 이제,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계명 하나하나가 무엇을 약속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돼.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약속일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명령을 약속이라고 다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이 명령이 약속이구나. 아, 이 명령은 이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는 도우미가 필요해. 그 도우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서 하늘에 가면 부활의 사명을 가면 내가 꼭 뭐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 내가 한 말이 무슨 뜻인 줄을 모세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 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절실하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가 모세가 이제 바로의 왕한테 와서 보내주소, 우리 백성을 이제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무슨 개소리야? 그렇게 거부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모세를 보내요? 보내지 말지.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는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즉 바로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글자로 읽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해놨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성경을 더 깊이 아시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이미 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아닌데 알고 보면 그게 약속 맞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당자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출애굽기대로 그 이야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어떻게? 그 아들을 떠나게 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나 바로 왕이 거부를 해요. 그것을 바로 왕이 거부하는 것을 그 거부한 이유가
내가 거부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 둘째 아들 탕자가 떠난 것은 아버지가 뭐예요? 떠나도록 해. 아버지가 잘못해서 떠나도록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그럼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 절대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같이 안 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자,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자, 뭐라고요? 내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도망간 책임을 왜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간수를 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도망간 이유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이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고 할 때 그걸 거부한 것, 그 거부의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고 하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박하게 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야 이게 쫙 풀려요. 이걸 그냥 이걸 풀지 못하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읽으면 뭐를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은 독재자고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 곁에서 뭐라 그랬게? 아, 이 내 동생은 도망갔다가 돌아왔잖아. 그러면 동생이 집 나간 그 도망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나쁜 짓 했다는 거지. 그러면 나한테는 뭐 없다? 나 책임 없어. 성경에,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이해해야만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가 거부한 것도, 하나님 뜻을 거부한 것도, 하나님이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얘기한다 이거죠. 우리 조건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정반대요, 아니에요? 정반대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출애굽기에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냐고 하면 또 반드시 정반대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거부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바로가 마음이 강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면 좋겠죠.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없으면 저같이 이렇게 큰 소리 떵떵 못 쳐. 자, 한번 볼까요? 그 이제 출애굽기 7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것을 발견하고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나는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해도 못하고 믿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막 완전 뒤졌어요. 이잡듯이. 그 보니까 저렇게 발전해.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달라요, 안 달라요? 이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기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잖아. 자, 그러나 이 바로 대신에 바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바로 대신에 바로는 지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때도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그래야 똑같은 말이지. 그러나 여기는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가 아니고 바로가예요. 확 바뀌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게 된 것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도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는 말도 있어 없어. 있죠. 어느 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 세미나 때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어요? 바로가. 그런데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진실을 얘기해요. 진실은 뭐냐면, 진실 속에는 항상 아름다움, 진선미가 있어. 사랑이 있어. 하나님은, 사실은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무엇을 넣어서 얘기하는 거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로도 사랑하셔야 안 하셔. 그래도,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탕자도 사랑해, 안 해?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왔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죄를, 아버지를 떠난 죄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참 은혜를 받은 부분이 또 있는데, 예. 이제, 이 탕자가 이제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로 가자.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이제 밥을 얻어 먹으려면 자기가 생각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서 받아들일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 어떻게 그 자식을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이 아들은 무슨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작전 계획을 짜서 나는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 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밥값은 하겠으니까 나를 아들로가 아닌 무엇으로? 일꾼으로, 모섬으로 취직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어떻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어. 응. 그래서 매일매일 동구박 혹시 아들이 오냐.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거지가 한 놈 와. 틀림없어.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는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어떻게 이미 알았어. 왜? 돈 줘봐야 유산 다 뭐예요? 털어먹을 것 뻔할 뻔자야. 아버지는 다 알아. 자, 여기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 그 거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여기 달려가. 이 단어가 놀라운 단어예요. 달려가. 이 달려가가요, 여러분, 달린다는 말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조깅도 달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달린다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로 달린다는 말이에요. 최고 속도로 달린다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질주한다는 거죠. 질주. 이게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질주입니다. 질주한다. 막 죽으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죽으라고 달려갔을까? 아버지 마음에는 반갑고, 그렇기도 한데, 그렇게 질주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냥 빨리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걸어가는데 달려가니까 조금 더 빨리 갔다. 와, 아들 빨리 맞이하고 싶었어. 근데 여기는 질주란 게,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뭐예요? 100m, 그럼 뭐예요? 그거는 그 짧은 100m를 그냥 뭐예요? 예, 죽기를 각오하고 뛰는 그런 질주예요. 왜?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못 보고 그 아들 오는 걸 돌아오는 걸 못 보고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가 자기 동네로 들어와. 근데 이 사람 저 수상한 거지가 누굴까? 하고 딱 보니까 뭐요? 이 부잣집 둘째 아들이야. 그 못된 새끼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어떻게? 죽여요. 응? 그런 부도덕한 아버지를 배반.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도 이 아들을 뭐요?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얻어 맞아서 죽지 뭐요? 안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주한 거야. 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제가 옛날엔 꿈도 못 꿨어. 그냥 달려갔지. 그런데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무엇을 고려해서 선택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최고로 나타내도록 단어를 선택하는. 이게 이제 영감이야. 그래서 누가라는 이 기자가 이것을 쓸 때도 영감 받아서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뭐예요? 그 누가에게 그 영감을 이 단어를 선택하도록 해 주신 성령, 영감을 주신 성령을 우리도 뭐예요? 같이 받아서 읽으면 와 이게 보이네. 아니면 달려갔구나 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면 와 성경은 정말로 깊이 기도하고 봐야 보이기 시작한다. 글자만 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마 죽어 랄랄라 졸려. 이래가지고는 성경은 깨달을 수 없어.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잖아.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 달려가라는 단어를 보면서 질주하다라는 거를 생각하기 너무 힘든데요. 힘들죠. 그런데 그래서 왜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그 질주라는 의미를 나타내지 못했냐.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잘못 번역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치명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드는 자의 것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천국을 어떻게? 받들어야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처럼? 어린 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 조건적이 아니야. 받드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들어갈 자격이 있어. 저는 이거를 딱 보고, 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수상한 번역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번역이야. 조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하지. 천국 들어가려면 천국을 잘 받들어야 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거 거부했어. 자, 그러면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개역 개정은 뭐라? 아, 그래서 보세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번역됐는데 그거를 개정했어요. 고쳤어. 고치니까 어떻게 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는 거하고 받드는 거하고는 뭐요? 천지 차이죠. 거꾸로지.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은 옛날 번역이에요. 옛날의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철저히 무선적이야? 조건적이요. 조건적이니까 뜨는 자가 들어간다. 근데 그걸 보니까 틀렸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뭐예요? 구원하여 들어가게 해 놨다. 그거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아, 좋다! 그렇지. 왜? 공짜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가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획득하고, 천국 문에 가서 뭐요? 합격증을 보여드리고, 그렇죠. 통과. 그러면 들어가는 줄.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왜?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 그럼 천국을 받든다는 말은 이 땅에서는 뭐를 받들어야 돼? 교회를. 교회를 받든. 응. 응.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그런 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쩌냐고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과부가 있어도,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받아들인 사람은 엉뚱한 나라, 시리아 사람, 사렙다. 답답해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해야만 뭐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면 다 뭐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어.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실대로 하면 바로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 여기 나옵니다. 이거 참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9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바로를 세웠으면 왕으로 세웠대. 이집트의 왕으로 내가 세웠다.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면 네가 와 깨달아 가지고 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할 목적으로
너를 애굽의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바로 너를 이용해서 온 세상이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온 세상이 다 받아들이게 돼 있었다 이 말이야. 그만큼 바로의 파워는 셌다는 거죠. 그 계획으로 바로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야. 그럼 바로도 구원하고 이집트도 구원하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세웠더니 바로는 뭐예요?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를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납니까? 일부 세미나 때, 예, 예, 사실은 뭐예요? 이 요세미테 폭포의 사실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니까. 그 사실이죠? 진실은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 진실은 뭐예요? 와, 아름답다. 놀랍다. 사실로는 이거를 보고 사실만 얘기하면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 그래버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그 속에 사랑, 진선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대로 보고 성경을 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실을 알아. 그 진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파기돼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성경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뭐가 뭐를 모르니까? 네. 이런 진실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또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역대상 21장 여기 보면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 것이다?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 말아라. 너희들은 뭐, 내가, 우리가 충분한 군사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다윗이 또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만약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하라? 군대 숫자를 개수하라. 그랬더니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왕이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쳐주실 것인데 왜 이렇게 군대 수를 개수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해 이래 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빠진 거예요? 사단이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하게 하니까 다윗이 불안해져서 누구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혼이 나는
사건인데, 여기 보세요. 그 일을 누가 했다? 사단이 다윗을 꼬셨다. 이 말입니다. 꼬셔서 다윗 사단이, 자, 보세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예?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죠.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 역대상,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기록을 할 때는, 뭐대로 기록해야 돼? 사실대로 기록해야 돼. 그러나, 사무엘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누가 일으킨 사건이에요? 사탄이 일으킨 사건이에요. 사탄이 다윗을 미혹시켰어. 그런데 여기 보면 사무엘하 24장 보면 여기는 주어가 누군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까는 뭐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수를 계속.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거 보고 이 성경은 정말 웃긴다. 이거를 바로 잡지 못하는 한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수를 세어보게 만들었다. 그래놓고 다윗이 인구수를 세요, 안 세? 세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다윗을 벌줬다.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런, 그렇죠. 우리 바로왕도, 바로왕의 마음이 강박해진 것도 하나님이 강박했다? 나중에는 뭐예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박하게 했다. 그거는 사단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를 자기 편으로 만들라고 했더니, 바로는 결국 누구 쪽으로 갔다? 사단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바로를 사랑, 그런 바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바로를 마음을 강박하겠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이게 이제 사랑을 알려고 그래야 되는 사랑.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다가오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것을 저는 이거는 사실대로 표현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이런 표현은 사실이 아니면 이거는 진실대로, 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 지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즉, 다윗이 죄를 지었다기보다 뭐예요? 내가 다윗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죄짓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는 너무나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면을 정말 고민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충분하면,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게 서로 정반대로 나타나, 표현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정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대로 표현한 게 아니고 정반대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반대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표현을 어떤 때는 합니다. 인간도. 네. 사실 아니게 정반대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은, 한 구절이라도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구요? 시인들이에요, 시인들. 그렇죠. 우리, 뭐, 시인 아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사랑 표현,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근데 시인들은 한 구절이라도 아름답게 사랑이 넘치도록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정반대로 표현해요. 시인 김소월 아시죠? 김소월. 김소월의 유명한 시, 옛날 우리 국어 교과서에도 나왔어. 진달래꽃. 어떤 여자와 남자가 깊은 사랑에 빠졌어. 여자가 이 남자에게 푹 빠졌어. 이 남자 없으면 뭐요? 이 사람 없으면 살맛 없어.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는 서울로 가야 되겠대. 가서 공부를 더 하고, 그럼 가만 들어보니까 뭐요? 이 남자가 자기가 지겨워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남자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진달래꽃이라는 시요. 어떻게 시작해요? 나 보기가 역겨워. 이제 나를 보기 싫어지셨군요.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국어 배울 때, 그게 아마 초등학교 국어 시간, 중학교 때인가? 그걸 읽고, 뭐, 이게, 뭐, 그렇게 아름다우냐? 뭐요? 나보기가 지겨워서 떠나신다면 나는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대. 그게 뭔데? 그래서 왜? 와, 참, 시란 게 진짜 희한하네. 이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시야? 그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고, 그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정말로 사랑을 표현했구나.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떠나신다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것도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다고 그러지 않고 뭐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대. 그러니까 눈물 죽어도 안 흘리겠다는 거야. 그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떠난다면 나는 울다가 죽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반대로 표현했다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반어법이라고 해요. 반어법. 그 시인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반어법. 성경의 문체는 시문체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시편은 물론 시지만은 뭐 아가서니 뭐 이사야서 뭐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이게 논리적 문체라기보다는 시문체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감성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감성의 표현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 사랑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많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거 나타나면 써놓은 대로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받아들이세요. 뭐 이랬버리면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실 만큼 이 선지자들, 이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아는 분들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시적으로 쓰면 안 되지. 사실대로 써야 되잖아. 그때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사실대로 써야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 이렇게 쓰는 걸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을 넣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주 고약하잖아. 취미도 이상해. 하나님 그 무슨 정신분열증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군대에서 세라 그래놓고 세니까 이 새끼 왜 쉬었어? 혼나고 싶어? 그래서 막 사람 죽. 그 하나님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반어법을 모르면 하나님이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을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김소월의 그 시를 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 너가 애인 떠나거든 울기 싫거든 울지 말지 뭘 그렇게 되면 시 읽을 맛이 나 안 나?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어법을 사용한 감성의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성적 감성적 표현을 사실의 표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아차 잘못하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무조건적 사랑으로 참 받아들일 때, 와,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아니래도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할머니가 손자를 어릴 때 키웠어. 딸이 너무 바빠가지고 왜 할머니가 대신 손자를 키웠어? 그 손자하고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됐어. 어쩌면 손자는 엄마보다는 뭐예요? 외할머니가 더
그러다가 이제 이 손자가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손자와 외할머니는 그 당시에는 뭐요, 화상통화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요즘 줌도 있고, 카톡도 있고, 다 얼굴 보고 이제 대화를 하죠. 그때 그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손자가 돌아오는 거야. 그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어. 온 식구가 김포공항에, 그때 인천공항 없었으니까. 손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할머니에게로 뛰어갔어. 할머니가 탁 붙잡았어, 손. 할머니가 뭐라 그래? 네가 누구냐? 손자인 줄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야? 네가 상구냐? 이게 감성적 표현이란 말이야. 그거를 할머니나 상구를 알아보지 못했다. 제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를 뭐요? 미워해서 죽였다고. 말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 바로는 홍해 빠뜨려서 죽여버렸다. 철저히 조건적 하나. 아무리 뭐 십자가를 안다고 그래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예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는 질문 속에는 이런 요소를, 이런 반응법적 사랑의 표현, 감성적 표현을 고려하지 않고 질문을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무서운 표현, 여호와께서 다시, 이런 표현이 나와도, 절대로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일수록, 뭐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알아요. 선지자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아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이라도 딱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시면 성경, 구약 성경 읽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모르면 구약 성경 정렘이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 폐기론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폐기되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반응법적 감성적 표현을 알지 못하면 구약은 폐기되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도 뭐라 그랬는데, 내가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걸 느끼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확 켜지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맛이에요. 와, 그렇구나. 이런 아름다움 속에서, 감동 속에서 우리의 생기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를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이런 반어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그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계속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어주시면 또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꺼진 유전자도 켜질 수 있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